자, 친구들. 내가 킹 상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는 많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킹 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하는 법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킹도 막 잡기만 쓰는 킹도 있고 막 하단만 오지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가불 패턴도 있고 뭐 엄청 많단 말이야. 뭐 폴탄처럼 막 계속 지르는 녀석도 있어. 질러 그러면서 맨날 지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해야지 좀 쉽다 이거야. 기본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술 중에 킹 기술들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주력기로 쓰는 기술이 뭐가 있나? 주력기로 쓰는 기술이 뭐가 있나를 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을 봅시다. 이런 기술을 쓴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기술을 브루탈이란 기술이죠. 이거는 브루탈이란 기술인데 이 기술은 딜레이가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 기술은 딜레이가 있어요. RKLK로 그냥 싸부작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 기술은 안 들어가고 딜레이가 딱 RKLK 딱 딜레이입니다. 확정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기술을 하나씩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요런 것들은 벽에서 많이 쓰죠. 요런 거는 요렇게 파헤를 해줘야 되는데 더 파헤를 빡세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도 파헤가 돼. 이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초스카이로도 파헤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확정이죠. 좀 쉽게 하려면 웬풀도 되고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일어나면서 이게 가장 좋지. 이게 가장 무난해. 이런 걸로도 물론 파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썼을 때 그 기술을 맞고 나서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아리킥 마무리로 하는, 그러니까 킹한테도, 내가 만약에 킹한테 지고 있어. 킹한테 지고 있는데 한 방 맞으면 죽는 피예요. 그러면 킹이 무슨 기술 씁니까? 킹이 무슨 기술 써? 이 기술을 쓰잖아. 근데 이 기술은 이렇게 약간 일어났다가도 막아지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막고 나서 살짝 일어나다가도 막아져요. 그러니까 중단이 나와도 보고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딱 멈추면 횡신해가지고 왼풀을 칼갈 써줘야 된다. 다 확정이에요.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중단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런 기술도 있죠. 밑으로 한 다음에 손도 있잖아. 손 아리킥 스매시 밑으로 기술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 바로 밑에 있다고요? 아리킥 스매시는 이거구나. 이거네. 자, 이렇게 쓰면 어퍼로 띄워줘야 돼. 이거는 16프레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15프레임이거든요 어퍼로 띄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어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퍼까지 때리고 나서 콤보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디대각선
뭐 3번 같은 거. 디대각선. 디대각선 어딨냐? 디대각선. 디대각선. 여기 있다. 디대각선 3번. 이런 것들. 네, 이런 기술이 이런 기술도 이거 마이너스 16이거든. 그냥 왼프로는 안 돼요. 일어나는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루즈 셔플밖에 안 돼 이건. 예, 루즈 셔플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확정이에요 이건. 한 방 막았을 뿐인데 데미지가 엘켄 엘켄 아플래싱 해가지고 벽까지 가서 벽공까지 때리면 굉장히 많이 달죠. 이 카운터는 무섭지만 한 번씩 노려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기상어퍼는 무조건 되죠. 기상어퍼는 원래 근데 안 뜨잖아. 기상어퍼야 당연히 맞지. 이거는 버스트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니까 발동이 14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복귀차기도 당연히 맞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딜레이는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요런 것들을 다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노릴 수가 있어. 그리고 상대편 레이지. 뭐야 이거? 1번은 왜 안 눌러지냐 이거? 레이지로 만들었는데 왜 1번이 안 눌러지지? 레이지 아츠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제? 신기하네. 기록으로 바꿔야 되나? 아, 이게 레이 드라이브인데. 아, 직접 쓰면 되지. 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이거를 플라로 이거 이 플라로 파해하는 거야. 자, 한번 써볼게요. 왜 안 쓰냐? 멍청아. 좀 써봐. 왜 안 쓰냐 얘?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닌데. 다시 그냥 폴라로 피해볼까? WVR 젤라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맞네, 그냥 폴라네. 답은 역시 그냥 폴라네. 에너지가 적을 때 이거 한번 써봐라. 괜찮겠네. 오케이, 굉장히 좋은 파이 뽑은 게 알았죠. 하지만 웃긴 건 굳이 맞고 때리면 되는데 저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알고 안 쓰면 되잖아. 오케이, 맞고 때리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어떤 어려운 캐릭이 있으면은 그 캐릭에 대해서 딜레이 캐치를 일단 최소한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이라도 올라가. 간지는 나지. 그죠?